우리 언니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. 그래요. 결혼한 지 근데 좀 됐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저는 결혼을 주변에서 되게 잘했다고 하고. 그쵸. 한 7, 그리고. 8년 되신 것 같은데, 남들 보면 다 부러워하는 부부예요. 근데 우리 언니는 우울해. 마음이, 얼굴도 예쁘고, 몸매도 좋고, 남편한테 굉장히 사랑받게 생겼어요. 근데 내가 지금 느낄 때는요, 마음이 되게 우울해요. 여기가 눈물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남 보기만 좋지 사실 본인은 되게 힘들어 마음이. 사실 되게 잘해주고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고, 그리고 주변에서 봤을 때도 진짜 결혼 잘했다고 얘기하고, 그쵸. 다들 롤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되게 잘해주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저희도 오래 결혼 생활하긴 했는데 아기가 아직 없어서 아기를 갖고 싶긴 한데. 본인은 남편도 남편이지만 남편 엄청 사랑했잖아요. 그 사람의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, 지금 본인은. 아이를 너무 갖고 싶고, 그리고 본인이 아이를 엄청 좋아해요. 정말 예쁘게 키우고 싶어, 본인은. 정말 내가 여기 이 생활에서 아이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, 지금 두분 궁합으로 볼 때는 아이가 없어요. 이두분 사이에서는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데요. 저희 사실은 신랑이 진짜를 잘안 해서. 그러니까 이게 한참 됐을 건데요. 그냥 몇 달이 맞아요.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에 생활은 너무너무 좋고 네. 항상 뭐다 잘해주거든요. 밥도 차려주고 설거지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자기가 진짜 완벽하게 모든 걸다 그냥 저는 가만히 앉아서 공주처럼 앉아서 진짜 커피만 마시거나 해주는 거다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하는데 뭐 일단 굳이 부러울 거 없이 그렇게 우리 언니 잘 살고 공주 있어요. 대접밖에 생겼어요. 근데 두분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게 그러니까 하늘 봐야지 별을 따지 그러거든요. 근데 근데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들이 보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래요. 그 날짜를 잘 맞춘 거예요. 근데 본인은 그것도 안 보여. 이거는 그냥 뭐한 달에 한번몇 달에 한번 이게 아니라 지금 결혼 생활한 지 7, 8년인데 이 안에 몇번안 되게 보여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러니까 남편이 본인한테 잠자리를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생겨요? 근데 몸이 문제 있어 보이진 않는데 남편이. 근데 잠자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진짜 정말 해볼 만한 거다 해봤거든요. 근데 노력을 해봤는데. 다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이렇게 마음을 열지를 않더라고요. 다른 건 너무너무 잘하고 사랑한다고 항상 이야기는 다 해주는데 잘 때만큼은 그냥 먼저 잔다든지 마음을 열지가 않더라고요.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본인 남편하고 엄청 사랑하고 연애 결혼했잖아요. 근데 본인 다른 사람한테 인기도 많았잖아. 근데 이 맞아요. 사람을 선택했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본인 조건을 본것 같아요. 어떤 결혼할 때 본인 집이 잘 살아. 그죠? 부모님 재산이 있으시죠? 그리고 여자로는 안 봐요. 정말 남들이 보면 다 부럽고 진짜 멋진 남편이다 하지만요. 신령님에서 볼 때는요. 사람 아니다 그래요. 근데 막말로 하자면 진짜 욕 나올 것 같아. 얘기해주세요. 정말 이거 개식기네 소리 나와요. 어디 딴데 가서 써먹고는 내 마누라한테는 이렇게 그냥 다 잘해주는 척하고 입 발리는 소리만 하고 사탕 말림만 하고 내 여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심만 시켜놓고 어디 딴데 가서 허짓하고 있냐 그러거든요. 본인도 한 번도 의심 안 해봤어요? 그러니까 다른 여자를 만난다. 몸이 문제가 있어서 뭔가가 안 되면은 실장님에서 둘은 사이에 궁합에도 없고 남편이 몸이 안 되니까 애 없이 어떻게 살아라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개식기야 소리 나온다니까.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. 왜냐면 너무 잘하니까. 근데 본인 너무 착해 너무 순진해. 어떻게 의심을 한 번도 안 했어. 잠자리를 지금 사는 동안 몇 년인데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의심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저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. 제가 만족을 못 해주는 본인 거나. 매력 있어요. 이뻐요. 같은 여자가 봐도 이쁘고, 다른 남자가 볼 때는 사랑받을 자격 충분히 있는 여자예요.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어. 그리고 남편이 보니까 되게 어렵게 살았어요. 힘들게 살았죠. 네, 맞아요.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건데요. 맞아요. 그래서 돈.
금전적으로 채우고 싶었던 게 굉장히 크고, 처음엔 본인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났는데 돈에서 더 현혹됐어요. 그리고는, 그리고 남편이 원래 끼가 많은데, 그럼 지금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? 여자들한테 원래 자상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기분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본인이 너무 착하니까 그냥 마누라로 놔두고, 그러고는 자기는 딴짓 하는 거예요, 나가서. 근데 휴대폰 같은 거 의심하고 뭐 보고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죠? 한 번도 해본 적이 제일 많이 없어요. 걸리는 게 휴대폰이에요. 그리고 이 사람 근데 너무 철두철미하다. 출퇴근 시간 딱딱 정해져 있고, 주말에 본인하고 같이 있고, 정말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처럼 해요. 근데 낮에 일할 때 시간은 좀 자유롭다고 보여요. 잠깐 잠깐씩 나갈 수도 있다고 보여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밖에서 딴짓을 해요.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? 저는 진짜 한 번도 그렇게 의심해본 적이 없어요. 무섭다.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. 본인이 너무 착하고 의심 없었고, 그저 늘 사랑해하고 뽀뽀해주고 이뻐해주고 안아주니까 그냥 그게 단줄 알았던 거예요.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, 선생님? 본인도 이제는 답답해지기 시작했잖아요. 남편이 사랑해주는 건 알겠는데, 아이도 갖고 싶고 한데, 평생 이렇게 혼자 외롭게 살고 싶진 않잖아요. 아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. 더 늦기 전에 이혼하는 게 맞아요. 왜냐면 나이 더 들면 본인 애못 가져요.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은요, 애 가질 수 있어요. 애 바로 들어설 거예요. 근데 남편이 지금까지 너무 잘해줬고, 본인은 계속 사랑이라고 믿고 살았는데, 내가 이혼해야 돼요 한다고 한순간에 못할 거 아니에요. 지금부터 한번 지켜봐 보세요. 지금부터 의심을 하고 내가 다시 한번 봐봐야 봐야 되는 되는 거죠. 거죠. 내가 틀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봐보세요. 근데 느낌이 너무 안 좋아. 이 남편이 불쌍하거나 안쓰러운 게 아니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보여요. 잠자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근데 본인 남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. 그리고 본인이 내년, 내후년에는 이혼을 할 거예요. 부부 자리의 궁합으로 볼때 이별수도 들어있고요. 두분 사이에는 자식이 없다고도 나오고. 근데 결국은 이별을 할 거예요. 근데 본인은 법적으로 싸워야 될 거예요. 왜냐면 재산 분할, 이런 것 때문에. 집도 본인 친정에서 해줬잖아요. 그거라도 받아가려고 할 거예요, 뻔뻔스럽게. 그리고 그 사람 너무 철두철미해요. 완전히 계획이 다 있어서 안 들킬 정도로요. 근데, 본인이 지금부터 남편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. 확인을 하고 저도 준비를 그쵸? 지금부터 해야 되겠네요. 네. 근데 이 세월 동안에 본인 너무 많이 기다리고 너무 많이 참았어요. 노력을 안한 것도 아니고. 그리고 한 여자의 인생으로 보면 꽃인데 이게 시들어가게 놔두는 거예요. 그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. 그럼 본인이 만약에 잠자리가 안 된다면 노력이라도 해야죠. 그게 없잖아. 그래, 좋아요. 낮에는 계속 좋고 같이 있을 때 너무 좋아서 잘 때는 안녕이잖아요. 각자잖아, 그냥. 늘 피곤해서 그냥 자는 것처럼. 그러니까 본인을 여자로 안 보는 것도 좀 이상해. 그러니까 본인도 그 생각을 해봤어야죠. 저는 그냥 제가 잠자리에 어떤 만족을 제대로 못 해줘서 내가 아무리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만 아무리 했거든요. 만족을 못 시켜줘도요, 남자는 충동적이랬잖아요. 동물적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놔두지는 않아요. 근데 문제가 있으면, 몸에 문제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, 제가 볼 때는 몸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마음은 이미 다른 데가 있다고 보이고, 다른 여자를 만나게 보이니까 한번 잘 알아보세요. 그리고 본인 사주로만 봐도 한 번에 이별이 있어요. 이혼이 있어요. 그래서 이혼을 하시고 새 출발하세요. 빨리. 더 끌어봐야 본인 평생 그러면 애도 하나 없어요. 본인은 애를 낳아서 정말 잘 키우고 싶잖아요. 사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애 가지고 살아야 돼. 이제 나이가 있는데 더 가면은 애못 가져요. 그러니까 판단 빨리 하시고, 확인 빨리 하시고, 내 인생을 새로 설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. 근데 너무 충격이시겠는데. 너무 그쵸? 믿어지지가 않아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쵸. 그리고 저도, 왜 이렇지? 이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게 너무 기운이 안 좋아요. 그리고 실력님에서 볼 때도 둘은 이별을 해야 되고, 본인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보여요. 이제 배신감도 크실 거고 하지만 일단은 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. 한번 해보세요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이게 틀리든 맞는지 그거는 본인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, 저는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너무 믿지 마라. 그리고 그 사람 네 인연이 아니다. 내 사주에 한 번에 이별이 있으려니까 이 사람 만났나 보다 하고 털어버리시고요. 좌절도 하지 마시고요.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모습이 보여서 그래요.
그러니까 힘드시겠지만 아무 표도 내지 마시고요. 물어도 보지 마요. 본인 너무 순진해. 또 물어볼지도 몰라. 내가 여자로 안 보여? 뭐 혹시 딴 여자 있어? 묻지도 마시고 정말 조용히 알아보세요. 그 사람 눈치 너무 빨라서 본인이 조금만 그러면은요 다 눈치 채고 준비할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표정은 어떻게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. 차라리 그냥 몸이 안 좋다 그러세요. 그러면서 한번 알아보세요.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새로운 운기가 들어오니까. 근데 그 다음번이 또 힘들 것 같은 몰라도 더 좋은 모습이 보여요. 그러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남편하고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